네, 여기는 신대방역하고 구로디지털역 사이에 있는 도보 10분 그 정도, 도보 10분 정도 예상됩니다. 지상층이고 500에 40입니다. 관리비가 5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여기는 관리비 5만 원을 전기 가스 따로. 화장실에 일반 원룸 사이즈 화장실이 크기고요. 방 크기를 재보면 3m 60. 3m 60하고 2m 70입니다. 그러면은 1000에 40 정도가 요만한 크기인데, 500에 40이니까 가격 대비해서 방 크기는 괜찮아요. 방 크기는 깔끔한 것도 뭐 적당하고, 그래서 500에 40으로는 나쁘지 않다. 보증금은 얼마 정도까지 받아줄지 모르겠어요. 얼마까지 해줄지는. 그래서 500에 40으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이 정도 크기면. 이렇게는 별로 안 큰데, 여기서 이렇게까지가 길이가 깁니다.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거 벽걸이 입혀도 붙어있는 거를 뭐 그대로 써도 되고, 떼도 될것 같아요.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